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가 30일 목회자와 단체 임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악법 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교단 내 신대원 학생 중 전액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습니다. 구TV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다큐 스페셜 새로운 역사를 열다를 선보였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생명 존중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됩니다. KWMA가 9월 열리는 청년 미래 선교 서밋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들과 단체를 초청해 악법 대응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미스바 구국 기도회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와 단체 임원들을 초청해 악법 대응 포럼과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 구국기도회 결과 보고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와 단체 임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도회에 인사말을 전한 수기총 김성규 대표회장은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며 기도회 결과 보고를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다수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3만 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여기서 멈춰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인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이 설교를 전했고 차별금지법 저지와 6.1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악법 대응 포럼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가 발언을 맡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며 15년 이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주의가 90% 이상 장악하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편 수기총은 지난 25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반사회적이고 성경에 위배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복음을 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기총이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주요 신학대학교의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목회자 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 배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단 내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목회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 미달이 이어지면서 목회자 양성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는 지난해부터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대상자를 대거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2기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신학대학원 신입생 47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정된 이들은 연 700만 원씩 3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운동본부 측은 후원의 날을 열고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사명을 잊지 말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자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대학원 재학 동안 운동본부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성경 300구절을 암송하고 평균 평점 3.7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졸업 후에는 성결교회에서 의무사역을 하고 목회 멘토링과 영성 수련회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본인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본인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해 1기 전액 장학생으로 총 53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단 내 선배 목회자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목회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멘토단도 세웠습니다. 멘토단은 대표단장의 신결교회 이기용 목사를 비롯해 고문으로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가 참여했습니다. 사람이 준비된다면 이 어려움을 뚫고 난제를 뚫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미래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미래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까닭에 운동본부 측은 더 많은 신대원생을 지원할 수 있게 한국교회와 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다큐 스페셜 새로운 역사를 열다를 선보였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은 미국의 한국선교 140주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외교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온 지난 140년간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민족 복음화의 발판이 된 역사들을 되짚어보는 다큐 스페셜 새로운 역사를 열다를 특별 제작해 선보였습니다. 다큐는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조미수호 통상조약부터 지난 140여 년간 한미 양국 교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할을 되돌아봤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사실상 이 조약은 우리나라 외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를테면 맥클레이나 알렌,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 일은 주로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 교육과 한글 문화 보급은 물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세운 복음과 민주정신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지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3.1운동 때에도 33명의 이제 독립선언문 서명자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3.1운동이 전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한미 교계와 양국의 대표단이 연합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 상하원 의원과 각계각층의 국제인사, 한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한미수교의 의의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2023년 휴전협정 70년에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평화연합예배를 DMZ에서 드리는 걸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보자고 오늘 미국 쪽에서 응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구TV 다큐 스페셜 새로운 역사를 열다는 IPTV와 각 지역 케이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결정될 인사들은 향후 지역 정책과 다음 세대 교육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공약과 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들의 생명 존중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운동을 전개 중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117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고 보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도지사 후보자 55명 가운데 5명만 조사에 응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후보자들은 대체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입니다.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뱃속의 아기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이건 너무도 중요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거든요. 시 도지사 후보 응답 결과를 보면 민법 제762조에 근거 태아를 국민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명 중 4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지금까지도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에는 응답자 모두가 동의했지만 낙태 허용 시기에선 답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아 유기를 막는 보호출산법이나 독일과 미국의 미혼모 보호 정책 도입 의사를 묻는 질문엔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낙태 201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나서 많은 사건 사고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의 뱃속에 있는 애기 생명 존중받아야 내 생명,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명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국 교육감 후보자는 61명 중 9명의 후보가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겐 기존 질문 외에 초중고 성교육 관련 인식을 추가로 물었습니다. 성교육 주제의 근간에 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생명 존중 가치관과 성윤리에 기초한 인격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교육의 조기 성애와 문제와 관련해선 88.9%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연구소가 응답 결과를 생명 존중 지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생명 존중 낙태 지향의 프로라이프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시 도지사 후보에선 2명, 교육감 후보에선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KWMA가 산하 학생 선교단체 이사교회와 함께 청년 미래 선교 서밋 준비를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모임엔 3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륜교회 등 교회 15곳과 CCC, 청년선교, YWAM 등 12개 선교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며 캠퍼스 학생 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행사를 오는 9월 열기로 했습니다. KWMA는 교회 청년대학부 목회자와 선교단체 대표, 청년 리더십 등을 행사에 초청해 청년 회복과 연합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돼 있는 교회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집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미국 LA의 사역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미국 방문 사역을 이어온 I Love Pastor, IRP가 오는 6월 6일 가수 강균성을 초대해 워십앤파티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찬양을 시작으로 강균성의 간증이 이어지고 후에 조별 모임으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교제 기회가 제공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IR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237명 찬성으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공포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628년 만에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군사, 환경, 산림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139명 늘어 누적 1,808만 6,46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32일 만에 최소치입니다. 사망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이었는데 하루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 첫날인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지고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은 연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승용차 구입 때 붙는 개별 소비세 30% 인하 혜택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 노년층을 중심으로 증오 범죄에 대한 공포가 더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과 미국 은퇴자연합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단체에 보고된 아시아인 증오범죄는 모두 1,905건입니다. 이 가운데 824건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노년층의 대부분이 팬데믹 이전에도 취약계층이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팬데믹을 거치며 한층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후 처음으로 동북부 전선에 위치한 도시 하르키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떠나 전투 일선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르키우 관리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9일 승객과 승무원 22명을 태우고 관광도시 포카라에서 이륙한 뒤 실종된 소행 여객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히말라얀 타임스에 따르면 네팔 군당국은 이날 오전 히말라야 무스탕 지역 서노스웨어의 해발 4,000m 이상 지점에서 타라에어 실종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생존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지표 3,000m 아래에서 대규모 우라늄 광상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핵공업 집단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주요 돌파구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탐사 깊이를 지표 3,000m 아래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대부분 국가의 우라늄 광상보다 6배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우라늄 추정 매장량은 10배 증가한 2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라늄이 풍부한 호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화요일인 31일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이어 잠시 후 한미수교 140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다큐멘터리 새로운 역사를 열다가 방송됩니다. 민족 고구마의 발판이 된 그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굿TV 다큐 스페셜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